정책 저마다 다른 유세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목표 득표율은 45%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. 먼저 사전 득표율이 25%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일단 하긴 할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. 사전 득표 꼭 참석해 주시겠어요? 네! 제가 지난 대선 때는 투표율 그때 75%? 그러면 뭐 한다겠죠? 말춤을 준다 그랬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15% 넘으면 뭘 할까요? 주차요! 홍대에 걸려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이어감을 할까요? 사전투표 15% 문재인과 불이어갈 수 있다! 네, 보신 것처럼 이게 25% 넘으면 선수표율이 넘으면 풀역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26%가 넘으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려되는 게 일단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뭐 암살을 위협하는 네. 글도 올라와가지고 경호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. 사실 그 암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 올라오면서 그 경호상 문제 때문에 이 풀역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취소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. 문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니까 오늘 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요즘에 SNS에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막 좀 소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뭐 프리웨이 허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생길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경호팀에서 좀 안전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. 뭐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풀역을 안 한다 그러면 또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약간 의식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은 좀 옆에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원래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면 어느 후보나 할 것 없이 대통령급 경찰 경호가 다 붙습니다. 근접 경호까지 다 있는데 이 프리허그는 아무리 근접 경호를 하더라도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? 경호원들 한 발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 문제가 뭐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떤 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정말 25%가 넘어갈까 이런 생각으로 뭐 저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6%가 넘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되 이 경호의 문제 정말 이거 묘안이 없을 겁니다. 그러나 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약속은 약속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경찰 경호도 붙었지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일부 사설 경호원도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런 제안까지 했다고 해요. 뭐 이렇게 아무나 와서 프리허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한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동행한 미취학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자. 이게 뭐 어린이날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후보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저런 제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근데 저렇게 하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하려면 화끈하게 하는 게 낫고요. 저렇게 저거 하면 이제 프리허그라는 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이제 껴안는 건데 사람 골라갖고 하면 그게 이게 진짜 프리허그냐 하는 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 저거 다 따지면요. 정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지지율이 낮아서 그러지 저 심 후보도 어디 가면 그냥 껴안기 일수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이미 이제 공언하신 거고 하니까 그건 경호팀에서 그 안전을 저 뭐 하면서 약속대로 그냥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네, 게 본 제안은 이게 사설 홍보팀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근데 문재인 후보 측이 걱정하는 거는 사설 경호팀하고 경찰 경호팀이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 지금 근접은 지금 사설 경호팀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설이다 보니까 가스총밖에 소지가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근접 경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소에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공간에서의 이런 개방형에서 조금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도 들었다시피 지금 우상호 지금, 님께서 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. 네. 당초에는 가반 득표를 넘기겠다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막판이 좀 들어오면서 45% 달성하자라고 조금 힘을 낮췄는데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볼 때 35%에서 42%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예. 목표치는 과반 50% 이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예.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어쨌든 45%는 넘겨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
네,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다. 그러면서 목표치 45%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.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, 네,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까지 정치 패널들이 계속 주장을 했죠. 박스권에 갇혀 있다. 거의 뭐 35%에서 40% 약간 넘긴 선에서 한 번도 45%를 간 적이 없다. 이렇게 지적을 할 때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. 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쓰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런데 우성호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박스권 얘기를 했어요. 전 캠프 내에서 박스권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건 거의 처음 봅니다. 당 지도부에서 더군다나. 이유는 딱 한 가지죠. 뭐냐면 이건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좀 엄살모드입니다. 거의 한 사나흘 전에는 엄살모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왜? 50% 넘는다라고 지금 뭐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26% 넘는다. 뭐 그다음에 20, 30대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다. 이런 흐름을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위험하다. 문재인 대표한테 넘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이 뛰쳐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. 대구가 낮으니까 우리가 대구 TK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. 뭐 이런 정서를 또 부추길 수도 있고.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혹시나 이런 어떤 반문 정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어떤 후보도 사실 앞서가는 후보가 그 한 사나흘 전에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.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. 이렇게 하는 후보는 없거든요. 그래서 언제나 늘 되풀이되는 이제 경계령 내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. 이런 여러 내부 단속도 되고 외부에서는 사실 그 이 웹도덕 효과를 차단하는 그런 전술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죠.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게 갤럽 최근 조사입니다. 문 후보가 38%밖에 받고 있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앞서가는 후보는 가장 낮은 여러 조사 중에서 자신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그걸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. 38%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마지막 남은 3일 갈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비교적 차분하게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. 반면에 2나 3이 추격하는 후보는 또 자신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추동력을 높여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버 크로스가 된 조사들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걸 보면 이미 크로스는 일어났다, 보수가 결집되고 있다, 충분히 문재인 후보가 뭐 이강 구도를 구축할 수 있다,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죠. 그래서 이제 각 후보들이 자기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지금 전략을 제대로 취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. 그런데 누가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, 그러니까 협치, 뭐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대통령 후보 당선 득표율이 50%를 넘으면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. 네. 이런 이제 바람이었는데 45%로 좀 하향 조정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직 매직 넘버까지는 좀 모자라다 하는 게 이제 문캠프의 어떤 판단이고 그 마지막 그 노력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. 이 지금 이 제도, 이 선거제도 1987년 그때 1로 3개매하고 4제구도였잖아요. 노태우 당선인이 36.6%예요. 그 5년 후에 김영삼, 김대중, 그 정주영 후보 나왔었죠. 박찬종 후보 나왔었죠. 이게 4제구도로 진행했는데 YS가 당선됐는데 42%로 당선이 됐고 또 그 5년 후에는 뭐 김대중, 이회창, 이인재 3자 구도였는데 또 김대중 후보가 한 40%, 40점 몇 퍼센트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45%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겠죠. 그렇지만 이미 지금 나오는 뭐 38, 뭐 40, 뭐 요 언저리들이 이미 상당히 거의 근접했다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